인터뷰로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래도 이 자리에서 혹시 좀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김대인 박사님께서 예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아예 질문을 주시는 분한테는 책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김태현님께서 AI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약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딱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게 뭔지 약간 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 인간다움 혹은 인간의 직접 활동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설명하실 때 어떤 특정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신 모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특히 책 제목도 르네상스잖아요. 약간 근대적인 인간, 상이 선생님께는 인간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사실 튜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걸 듣고 좀 떠올렸던 질문 같은 건데 실제로 튜링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눈치라고 얘기하셨었던 튜링이 왜 눈치가 없었는가 하면 사실은 신경나항성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AI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눈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인간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논의를 이제 진행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다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제적인 범주로 상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글쎄요, 누구나 인간을 얘기할 때 모델을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품고 있는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책에서도 그런 지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선다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넘어선다는 건 누구나 자기를 넘어선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도 없고 그 전제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 인류라는 수준에서 봤을 때 인류가 만들어져 온 방식 분명히 그 돌독기를 처음 깼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을까의 그 핵심 동력을 찾아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한두 개 발명하는 발견하는 그 활동이 되게 중요한 뭐라죠? 하나의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 성장, 뭐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수 소수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건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수이고 비정상이고 비표준인 사람들이에요. 그 넘어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의 표준의 어떤 정규분포의 가운데 머문다 이거하고는 분명히 대비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그 질병 아까 이제 아스퍼거스 증후군 같은 뭐 그런 식의 이제 질병의 뭐랄까 분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을지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 지점이 있고요. 왜 모르겠는 지점이 있냐면 나쁜 엄마 이제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애를 이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엄마의 시도가 이게 부당하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긴 치유되어야 할 정상과 어떤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질병 이게 이제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누가 돌보는 사람이고 누가 돌봄을 당하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의
차이가 그 어떤 비대칭 이게 분명히 그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은 제가 그 놓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질병 문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질병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어떤 아까 이제 다양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신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그 2% 3% 또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노력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양성이 증가되는 방향을 그 넘어선다는 게 이게 그 동일한 활동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 방향은 같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은 되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 생각하는 인간 상이 어떤 건지도 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넘어선다 그리고 그거는 평균지대에 머무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잘 얘기할 것 같아서 그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 그 젠더 편향성, 그다음 인종에 대한 편향성, 그다음 소수자에 대한 무감함,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학자들이 매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토론하는 주제긴 하고 실제로 그래서 항상 두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걸 소수자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코딩하고 다시 리코딩할 거냐, 리인코딩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계속 고려하면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애드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애드인을 하는.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딥러닝이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 모형은 다 기본적으로 모델이 있고 오차만 있는 거예요. 오차는 모델의 성능이에요. 그 모델의 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추정치를 딥러닝은 그냥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갈 레이어를 적층으로 넣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차가 있고 오차 밖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배제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질병,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인간으로 상정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왜냐하면은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그럴 때 오차 범위를 늘리면 비용이 드는 거고 아니면 이걸 모델을 바꾸는 거고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알고리즘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평균률을 기준으로 하고 이거를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평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다수가 보고 있는 보편적 인간을 세팅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젠더 편향도 있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편향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한계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라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확률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빈도주의 아니 별소리를 하고 있는데 빈도주의 통계학에 의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베이지언 통계라고 해서 조건부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철학입니다. 이건 일종의 철학이에요. 베이지언은 철학인데 그 관점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 변이가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한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이제 대안적인 해석을 AI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확률의 분포 자체가 변하고 그러면 AI 모델 자체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에 가능성을 두고 실제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뭐 답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항상 이제 그 논쟁 자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혹시 질문 네. 아니 저거 저희 연구소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되게 또 흥미있게 있어가지고 두 분한테 다 한 질문일 것 같은데 하나는 그 AI가 생성하는가에 있어서 이제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생성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그러면 AI의 발명 이후에 그 AI의 발명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생산하고 창작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인간의 생성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도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이 항상 뭐가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창작이라는 그 개념의 정의도 바뀌게 될 텐데 그 부분까지 다 책에서 이제 다루진 않고 질문의 형태로 남기고 있어서
그런 미래를 어떻게 그리시고 있는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제 어중간한 창작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도의 창작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지루한 단순 노동들이 항상 그 밑에 깔려있게 되는데, 그 어중간한 창작 활동들의 상당수가 많이 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 그런 것들이 갈려나가고 있는 게, 제가 막 사갖고 돌아와가지고 작년에 저희 이모가 전화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 자리 어차피 못 잡을 거다.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한테 일자리를 줄 거야. 그 일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 자소서 같은 거 써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필 작가 아니면 카탈로그 번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전화가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다 갈려나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단순한 번역이나 그냥 정형화된 글들을 생산하는 일들이 아주 빠르게 대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도의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AI까지 이용하는 창작자들한테는 계속해서 더 좋고 더 빠른 속도로 생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그 창작을 위한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중간한 창작물,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많이 논고가 되고 있는 게 웹툰이랑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찾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빠져있는 기록들이 막 소셜미디어에 막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제 그 노동력의 변화는 차는 이런 그런 일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학과로 진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적어지고, 이게 사실은 씬 전체,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학과들이 종속이 되어야 박사도 가고 석사도 가고 하면서 인력이 나오는데, 애초에 재생산 자체가 지금 위험에 처한, 예를 들면 아까 번역이 대체되면 어문계열 학과들도 옛날보다 더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 그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정 선생님 작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그 최상위권,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고 5등까지 들어가는 애들을 하고, 이나 아니면은 주로 좌파들이 관심을 갖는 최하위권이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니라 반에서, 전에 말씀하신 표현인데 5등에서 25등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AI가 대체하는 영역에 많은 그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절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거요. 완벽하고 고유한 거. 왜 딜레즈 말로 하면 뭔가 특이성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작품이라는 것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사회과학자 중에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그 이제 인지과학도 하고 원래 정치학자인데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분이 만든 표현 중에 뭐지?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써놨는데, 예. 세리시파이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면 그냥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일들, 완벽한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러스터들이 제가 볼 때는 대체되기 제일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나오면 돼요. 적당히 나오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게 아름다울 필요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보고 많이 팔릴 것 같은 표지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런 노동들이 이제 제일 빨리 이제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적당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전망은, 뭐 저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들이 굉장히 고립된 채로 다 분절되게 이제 더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뭐를 그들을 움직이는 거 말고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죠. 모든 교육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유지가 되려면 그 어느 정도 인력이 계속해서 모든 교육을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그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전공을 특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기술 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재생산부터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게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요. 기술이 이제 신기술, 특히 좀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 어떤 직무, 여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포토샵이 나온 게 1990년이에요. 23, 4년이 지났는데, 34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그 디자인이나 그런 그 이미지 관련된 창작 작업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기본 조건인 채로 태어난 사람 또는 그 전문 분야에 진입하게 된 사람과 그 전에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 그 전문 직종에 있거나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후자,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기본값이 돼 있으면 해야 할 일 자체와 이 훈련받는 과정 자체, 교육 과정 자체가 이미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재편돼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갈등이 되는 경우는 지금 그 가령 일러스트 같은 거 이제 종사하는 사람과 지금 학생으로서 일러스트 막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뭐 그 미드저니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막 헷갈리게 된 이 사람들 사 그 정도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아마 고등학생 정도라면 걔네들은 2, 3년 뒤에 아마 충분히 대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건 웹툰이건 뭐 이렇게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는 있어요. 그 전문화된 교육 자체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예를 들면 그 정부가 반도체 학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계약 학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계륵처럼 생각하는 게 반도체 학과 출신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역학을 잘하는 애가 좋아요. 그냥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는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댑트가 됩니다. 예, 변형도 가능하고 쓸모가 있는데 근데 이 수학 못하고 물리 못하는데 그 공정, 시각 공정부터 다 공정을 다 학교에서 연습하고 온 애들을 오면은 결국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가 SK 하이닉스랑 계약 학과인데 삼성전자 취업하면요.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공장이 완전히 레이아웃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 뭔가 그게 다 중위 수준에 있는 기술 셋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 학과 같은 거라고 특성화를 학부 수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부의 전공 자체는 아까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다 까먹다 이제 질문을 잘 주셨고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학부에서 전공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요. 그냥 제네럴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교육 자체가. 그리고 뭐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수준으로 오히려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 되면 40살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거의 그 정도까지도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자꾸 사회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런 종류의 저는 좀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 드신 분, 이게 마이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또렷한 질문은 아니어서 약간 연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낀 점이 인간을 굉장히 증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예술이나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셨기 때문일 거라고 좀 느꼈는데, 근데 궁금해지는 점이 왜 사변 철학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그 비인간 행위자라든가 아니면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은 없지만 직접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뭐 저는 이제 황색 망사 종교? 뭐 그런 예시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인간과 같은 의식이나 인지 능력은 없지만 직접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뭔가 인간과는 다른 방식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뭐 이에 관해서 AI 기술의 문제도 있겠고 이제 철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 거예요. 지금 플로우에서 주시는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네요. 네, 방금 질문도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의 문제, 지금 비인간 뭐 행위자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은데 딴 거보다도 이제 그 왜 인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부터 짚고 가자면 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략 100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그 인간의 고민이었고 뭐
우리 동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저쪽 그리스 로마 지역도 그렇고 인간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 조건 이거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규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런 정도로 그 치열하게 자기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자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되게 퀀텀 점프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한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제 약간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인간 중심주의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제 학위 논문 제목이 들레즈 비인간주의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인간이 뭐 좋고 싫고 뭐 우월하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비인간 다 좋은데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할 때 그럼 어느 존재를 더 먼저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인간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인공지능은 택도 없죠. 죽지도 않고 개체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걸 수행하는 존재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떤 주체로서 이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어디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모기와 인간의 아니면 뭐 말미잘과 인간의 차이하고 그 말미잘과 그 인공지능의 차이, 말미잘은 뇌를 스스로 집어 먹은 놈이잖아요. 맞나? 말미잘이 아니군요. 멍게입니다. 네, 멍게와 인간의 차이하고 인공지능과 멍게의 차이를 얘기하라면 그 인공지능과 멍게의 차이가 훨씬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위계를 짓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찰해야 될 존재가 어디냐를 보면 점점 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 바보 같은 인간이자 또 때로는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 이런 어떤 되게 양면적인 그 존재가 점점 더 신기해진다,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런 약간 고백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근데 르네상스라고 쓰셨잖아요. 르네상스라고. 이미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자라고 박아놓고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고려를 하셔야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문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인간과 일하는 인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인간을 대체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이번 책을 짧게 쓰시긴 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봐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ChatGPT-3가 나왔다가 4로 나오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ChatGPT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도 V100에서 A10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HRM 같은 경우는 8단까지 쌓았죠. 그러면 이런 그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봤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병렬 끌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나오는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근본주의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지금 수준에서 딱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많이 대체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언어 모델 갖고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언어 모델 아닌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건이 되는 거는 아까 양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현재 기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기대를 거는 건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언어 모델은 저거 볼 때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가진 단어의 개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 인간 언어 단어 다 합쳐도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몇백만 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 그 문장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관계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 이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 개수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GPT-3가 1750억 개, 그 다음에 4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이제 그 간결하게 말씀드린 단어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매개 변수가 100개가 있더라도 한 개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제약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어휘와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준에서 아무리 더 추가로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기술,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시간이 좀 단축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더 작은 모델도 뭐 더 잘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그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중요한 건 그 메타의 얀 루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을 생각하는 게 뭔가 이제 다른 여지를 그래도 좀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센싱하고 이 처리,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뭐 어떻게 기계적으로 구현할지, 뭐 이런 것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별개고, 마무리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어 모델만 놓고 위협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얀 루쿤의 100% 동의합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그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뭐 그렇게 그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눈치가 우리가 없었던 게 질문이 많은 건데 왜 너네들끼리만 얘기하냐, 뭐 그랬네요. 예, 그걸 파악하지 잘못했네. 못한 네. 눈치가 없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크를 가면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제 좀 이 논의를 맞춰야 되는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책을 읽고 그 이해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또 책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좀 요청했던 것보다는 빨리 플로우로 질문을 넘겨버렸 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말 이 집중적이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 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놓친 게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디프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또 조금은 편안한 자리에서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을 저희 예, 박사님, 교수님 또 해요? 아까도 했는데 저희 예, 연구소에서 준비한 책이 있어가지고 선물이 오신 분들에게 저희 준비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과 더불어서 혹시 저희 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면, 예, 저희들이 저기서 김재인 선생님의 책과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을 해서 받아가시면 나중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말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AI가 많은 걸 대체를 하죠. 근데 이게 책이 이제 AI 빅뱅에서 ChatGPT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논점을 하면 그렇고, 사실은 그냥 ChatGPT만 빼고 AI만 하면 그냥 산업공학이 자동화 수준을 높여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트윈, 모션 컨트롤 이런 거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와가지고
예, 제 대담을 짧게 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서 질문들이 더 재밌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많았는데, 물론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책 자체가 이제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서 굉장히 두텁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재밌는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 지켜봐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동료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 플러에서 질문 날카롭게 주시고, 그리고 아마 함께 이 생각과 고민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좀 이따 책 증정식,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뒷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다한 얘기 좀 길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AI빅뱅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좋은 책에서 널리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아주 많은 입소문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